근데 이동 변동의 운이 있어요. 문서 이동 변동. 아, 올해요? 아니, 올해는 아니에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간다든지 나오고 싶어요. 지금 사는 곳에서. 그런 생각 없으세요? 맞아요.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시골 같아. 시내로 나오고 싶어요. 그나마 일산이라도 나오고 싶어요. 번화가 쪽으로. 예. 네. 근데 본인은 지금 먹고 살만하다 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급한 일은 없거든요.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없어 보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그러면 살아가는 길에서 어떤 게뭐 궁금할 수는 있잖아요. 일단은 지금 사는 곳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게 보여요. 진짜 당장은 아닌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3년 뒤쯤 그때는 이동 변동 문서 변동 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조금 더 시내 쪽으로 나오시면 돼요. 여기에서 그런데 너무 답답한데 본인이. 네, 맞아요. 예, 그냥 먹고 살만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본인은 안주하지는 않아요.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짜증이 많아요. 집에서 너무 시끄럽겠는데. 본인이 짜증이 너무 많아서. 지금 식구들 뭐 다른 사람 문제 없거든요. 본인이 여기에 화를 참지를 못해요. 이게 그리고 표출을 하고 뭘 두드려 깨부시고 싶은 심정이에요. 근데 깨면 안 되잖아요. 본인 사주 자체가 보면은요, 부부에도 이별이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져야 돼. 떨어질 생각은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도장은 못 찍겠고, 좀 떨어지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누구 덕분에 지금 먹고 살만하지? 저요? 본인이 다 벌어가지고 먹고 살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가장 역할하고 혼자서 벌고 먹고 살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부모요? 부모님 덕? 예. 그나마 부모님 덕은 있어요. 네. 근데 본인은 어차피 내 사주상에서 보면 부부에도 이별이 있어요. 자식하고도 이별이 있어요. 혼자 살아야 돼. 좋겠죠? 웃는 거 봐. 제일 화나게 웃어. 왜냐면 본인의 꿈이야. 본인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또 혼자 살잖아요? 외로워요. 외로워서 죽고 싶어, 또.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본인은. 찢이고 뽑고 싸우고 지랄을 하고 해도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부부의 운으로 보면 사주에서 보면 너무 부딪혀. 합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부딪히기 때문에 떨어져야 돼요. 이혼을 하든 별거를 하든 주말 부부를 하든 떨어져야 돼. 그래야지 본인이 속이 그럴 것 시원하겠어요. 예. 근데 늘 계획만 해요. 계획은 지금 쫙한책한 권으로 있잖아요. 쫙 철두철미하게 돼 있어. 이런 상황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언제 한 번만 터져라. 내가 계획했던 거쭉 읊을 거다. 나 건들기만 건들어라. 제발 건들어줘 하고 본인이 살살살살 흔드는데 안 걸려. 약 맞아. 올라요. 맞아요. 진짜 건들려면 본인이 그럼 바람이라도 필까? 딴짓 한번 해볼까? 또 그건 안 되겠어 또. 그렇게 걸려가지고 이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남편이? 별로 없는데. 맞아요. 잘못한 건 없어. 딱히 두드러지게, 뭐, 진짜 뭐 때리든, 욕하든, 술 먹고 그러든, 뭐, 빚을 지든, 뭐, 노름하든,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더 약올라요. 차라리 되게 잘못하고, 우리 부모한테 엄청 잘못하든, 어떤 사유가 있으면은, 진짜 딱 어떻게 끊겠는데, 준비를 하겠는데, 그 사람은 짜증나는 게 계속 적당이야. 수위를 넘을 것 같으면 안 넘고, 넘을 것 맞아. 같으면 안 넘고, 그러니까 본인 혼자 약 올라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 맞아. 성향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리고 본인은 정도 많고, 소녀 같은 성향도 있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무관심한 듯하고, 남편이 너무 그냥 무덤덤하고, 정말 가족? 이게 싫은 거예요. 딱히 맞아. 남편이 잘못된 건 없다 하더라도, 나를 그냥 방치하는 것 같은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한 3년 뒤에는 일산 쪽이든, 일산 쪽에 누구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일산 쪽에 없어요. 시댁.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일산은 시댁이고요. 예. 네. 그다음에 저희 엄마는 동두천이요. 동두천? 의정부요. 차라리 그럼 그쪽으로 가세요. 의정부 예. 네. 쪽으로요? 부모님 가까운 쪽으로 가시는 게 나아요. 뭐, 시댁은 당연히 가기 싫을 거고. 그쵸. 근데 시부모님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표현을 하자면 밉상. 맞아. 야금야금 나를 이렇게 끓는 것 같아. 잘해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끌고 대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아. 본인이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너무 힘든 거예요.
짜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남편이 그러면 호응을 해주고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똑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시자는 다 싫다 했잖아. 좋은 사람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냥 이 상황이 싫어요. 결혼을 해서 이 가족의 맞아. 한 구성원이 된 자체가 싫고 나오고 싶고. 근데 애를 데리고 나올 순 없잖아요. 자신이 없잖아요. 그럼 돈 버셔야지. 이혼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다들 자식 때문이다. 뭐 말은 그러는데, 물론 자식의 문제도 있지만, 내가 엄청 큰 사업을 하든 돈을 잘 벌든 그러잖아요. 당장 애 데리고 나오죠. 나와서 내가 애 호강시켜주고 살 거다 하겠죠.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또 일하기 싫잖아요. 본인 게을러요. 그럼 타협하고 살아야지. 자꾸 짜증만 내지 말고. 그리고 남편은 성향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애정이 넘치고 사랑 표현이 넘치고 자상하고 다정다감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맞아. 네. 알고 네. 결혼했잖아요. 그래도 무덤덤하고 그냥 좀 꾸준하고 생활력 있고 그래서 별 걱정 없겠다 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 네가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숨겨놓고 딴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네가 힘들지. 우리 선녀님이 딱 그러잖아요. 마음속에다 딴 사람 놔두고 남편 보니까 자꾸 거기 비교하니까 짜증나고 더 싫지. 그것도 나쁜 거야.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하는 바람도 바람이야. 맞죠? 네. 그게 제일 문제야. 어차피 그 사람은 본인을 책임지지 않았잖아요. 사랑만 하면 뭐 할 거야, 지나간 사람. 그리고 잠시 바람이라도 들어와 있어, 본인은. 결혼 생활 하면서도 바람 폈잖아. 네. 근데 뭐? 하고 싶은 거 다 했네. 뭐가 불만이야? 돈이나 많아가지고 나가서 뭐 할 수 있으면 몰라. 내가 사업해서 능력 있으면 뭐 나 이혼을 하든 그러면 몰라도. 또 부모님 덕도 있지. 복 많네, 보니까.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돈 걱정도 없고, 이제 마음이 문제네. 그거는 본인이 마음을 잡으셔야지. 그리고 한번 해봤으면 됐잖아요. 바람도 한 번이 아니야. 두 번, 세 번, 수시로, 찔끔찔끔 건드려보고 했으면서, 뻔치도 좋다. 그래 놓고 남편, 불평이가 어쩌고저쩌고, 진짜 뻔치도 좋네. 아니, 그만큼. 맞아. 소심한 복수했잖아. 근데 남편은요 아무것도 몰라. 의심도 안 해. 그게 더 기분 나빠. 맞죠? 저는 어떻게 내가 이래도 모르냐.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내가 나가서 딴 사람을 보든 말든 관심이 없으면 저러고 있냐. 내가 진짜 식모냐, 애 엄마로만 있냐, 내가 진짜 아내가 맞냐, 막 더 속상한 거예요. 그래, 바람 펴봐야 맞아. 너만 속상해. 양만 올라. 남편은 바위 같아. 그러니까 해봤으니까 이제 나이도 있잖아요. 젊을 때 바람일 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 잡고 본인이 뭔가를 배우세요. 취미활동, 그러니까 운동을 하세요. 본인은 돈 버는 쪽으로 뭔가 기술 배워서 돈 벌고 싶고 이거 없어요. 사실은 그냥 주는 돈 받아 먹고 내 맘대로 쓰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고 싶어요. 지금이 딱 좋아. 근데 사랑만 없어 지금. 그럼 본인이 맞아. 몸을 지금 살이 뭐 많이 쪘고 이거는 아니지만요. 운동을 해서 몸매를 가꾸는 취미를 가지세요. 본인을 위한 거.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걸로 조금씩. 하세요. 에이. 조금씩 하지 말고 많이 하세요. 그냥 하루 종일 운동하세요. 운동하고 예쁜 옷 입고 나를 꾸미고 치장하면서 즐거움을 찾으세요. 그러면서 밖에 돌아다니면 남들이 쳐다보잖아요. 에이. 즐기세요, 그냥. 바람은 또 피지 말고 즐기기만 하세요. 그러면서 나를 가꾸고 나를 발전시키고 내가 기분 좋아지면 애한테도 잘한단 말이에요. 본인도 잘하는 게 많아. 장점이 많은데 지금 오로지 남편한테 사랑 못 받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예민해져 있고 해서 무기력해져 있어요. 집에 청소라도 한 번 더 하고 운동하고 싼 거도 예쁜 옷 많잖아요. 꼭 비싼 거 아니라 싼 거 사 입어도 되고. 근데 명품팩? 명품백? 뭐 이런 거? 꼭 하나 받고 싶은데 그걸 그렇게 안 사줘? 남편이? 아예 선물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아니 뭐 명품이라고 다 비싼 거 아니잖아. 솔직히 뭐 샤넬 립스틱만 해도 립밤만 해도 뭐 몇만 원 하면 사는데. 그런 거 사줄 사람. 그거 하나 없으니까 본인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 눈치도 없는 놈이야, 그지? 돈 많이 안 쓰고 이쁨 받을 수 있는데. 본인한테 이쁨 받지 않아도 그 사람은 애달른 게 없어요. 답답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너의 남편이고 우리는 가족이고 가족. 넌 내 아내고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사람이에요, 성향이.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고, 너 이제 나한테 관심 없냐? 불평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제일 편한 사람이에요.
언니 팔자 좋은 소리 하는 거야. 힘든 사람들이 이 영상 보면 저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할 거예요. 그만큼 주변에서도 그렇게 많이. 그럼요. 근데 그만큼 우리 언니 사주가 좋아요. 근데 우리 언니가 정이 많아. 그리고 사주에 촛불이에요. 촛불이 들어 있어. 그러면 촛불이 보면 이렇게 마음도 편안해지고 예쁘잖아요. 조금만 옆에 움직여도 흔들려.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자꾸 갈 때 같이 흔들리고 좋아 마음 조화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뭘 바라지 마시고요. 그냥 원래 성향이 저런 사람이에요. 바람 안 피고 노름 안 하고 뭐 지랄 안 하고 얼마나 좋아. 제일 좋은 세상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맞아. 그리고 본인이 운동도 하시고 본인 꾸미는 거에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이사도 해보세요. 지금 당장은 안 되는데 한 3년 뒤에는 이사 변동 운이 있으니까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가서 본인이 꾸미고 살고 그리고 본인은 꽃을 가까이 하면 좋아요. 아, 꽃이요? 꽃, 뭐, 그, 플라워?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자격증 따는 거 있잖아요. 디스플레이를 한다든지 꽃바구니를 만들든 뭘 하든 그런 것 좀 취미 삼아서 배워서 본인은 분명히 꽃을 보면은요,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해서 돈 많이 벌 생각하지 말고 취미처럼.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판매를 하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돈도 벌고 예쁜 꽃도 보고 본인도 치장하고 그럼 괜찮아요. 본인 좀 공주 성향이 있어서 그래. 어떨 때는 완전 남자 같고 막 걸걸한 남자 같이 승질내고 지랄하고 막 했다가도 애기 같거든. 그러니까 꽃을 다루면 본인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안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하고도 덜 부딪힐 거예요. 이 꽃에 신경을 쓸 거니까. 그리고 돈을 좀 벌다 보면 재밌어서 더 할 거니까. 아니면 케이크. 케이크요? 케이크를 만들면서 거기다 꾸미고 손재주를 하는 거. 그러니까 돈 많이 벌려고 하면 본인 지쳐서 못해요. 그냥 취미로 해보세요. 배워보세요. 문화센터를 가든 어디 뭐 배울 수 있는 학원을 가든 그렇게 해서 케이크에다 꽃을 장식하든 이런 거 있잖아요. 취미로 해보시다가 욕심이 나면 돈벌이로 가면 본인 나중에 돈 많이 벌어요. 사주에 돈이 안 떨어져. 그리고 문서로 인해서 돈이 또 붙어요. 내 집 가지고 이 시세가 오른다던가 그런 걸로 또 붙어요. 그러니까 돈 걱정 없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애가 뭐 말썽 부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문제가 없어서 재미가 없구나. 그리고 본인이 저질러 놓고 들킬까봐 또 불안해. 소심하게. 그러니까 남자는 구경만 하세요. 바깥에 나가서 구경만 하세요. 내 거 하려고도 하지 말고 남편하고 비교도 하지 말고 마음에 담아놓지도 말고. 다른 사람 없어. 더 좋은 사람 없어요. 사실은 남편이 본인하고 제일 잘 맞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 본인 별나잖아. 그 누가 맞춰요?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될지 모르는데 저렇게 무던한 성격이니까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본인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남자 같으면 본인 못 맞춰. 본인 다중이잖아. 인정하죠? 인정해요. 다중이잖아. 다중이하고 누가 살아. 쉽지 않아요. 저 사람 바위 같고 저런 성향이니까 본인하고 사는 거예요. 별로 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또 저러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감사하세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또 남 얘기 안 들어. 본인이 고집이 너무 세거든. 그냥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너만 틀렸어요 맨날. 주변에서 다 얘기하면 맞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들어가서 오늘부터는요 남편한테 잘해주세요. 따뜻한 밥 해주고 자꾸 찬밥 주지 말고 데워주지 말고. 아니 차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해주라고. 얼마나 좋아. 밥도 차려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 본인이 한번 찌개라도 하나라도 끓여서 따뜻한 밥 해서 한번 줘봐요. 먼저 그렇게 해주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남자는 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따지고 보면 본인 진짜 복 많은 거야. 이렇게 지랄하는데도 밥도 차려주고 얼마 좋아. 돈도 벌어주고. 밤이 문제구나. 맞아. 그러니까 밤에만 잘해주면 밥도 안 차려줘도 되고 뭐 다른 거 별로 그게 없는데 그게 문제니까 다 미운 거예요. 본인이 성이 안 차니까. 그러니까 외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밖에서 다른 사람 보고. 그래도 성 안 찼잖아. 잠시 좋을 수는 있어도 어차피 본인 성에 차는 사람 없잖아요. 없어요. 본인이 너무 센데 어떡해. 근데 남편을 교육시킬 수도 없어요. 남편은 좀 이쪽으로는 좀 고지식한 것 같아. 뭐 뛰어나지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든 힘이든 뛰어나지가 못해. 좋은 거를 맞아. 먹인다고 될 그게 아니라 성향 자체가 바위 같은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만족시켜주기가 좀 힘들어요.
수행한다 생각. 어떻게 다 좋겠어요. 대신 그거 하나 좀 그렇지만 다른 거 다 잘하잖아. 봐주세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본인이 갈증이 나 자꾸. 몸이 짜증나고 갈증이 나니까 더 그렇거든요. 근데 50 넘어가면은요 덜할 거예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한창 피크예요. 40대 초반부터 해서 지금이. 본인의 몸이 자꾸 불타올라. 근데 남편은 이제 지쳐요. 힘들어. 그리고 본인이 남편을 누르는 게 있어요. 본인이 너무 쎄.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어떻게 해결해 보세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바람은 피지 말고. 바람 피를 할 수도 없고. 조금 만약에. 조절해야겠네요. 그럼요. 그 좀 그 주변에 그런 거 좀 잘 아는 사람 없어요? 조언을 좀 얻어보세요. 바람은 피지 말고. 뭐 기구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쵸. 그거 이것도 정말 큰 고민이에요. 사실. 그런데 우울증도 왔었거든요. 남편이 본인이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예, 맞아. 남편이 그러면 노력이라도 하면 괜찮아. 그 성의가 안 보여서 더 괘씸한 거예요. 맞아. 그거를 본인이 좀 애교를 부리면서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시도해보세요. 애교를 부리면서 이렇게 해줘, 어떻게 해줘를 한번 해보세요. 바뀔 거예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본인은 그냥 이렇게 왕처럼 이렇게 누워있는 게 보이거든요. 받고 싶잖아. 네가 받고 싶으면 남편도 해줘. 네가 받고 싶은 걸. 받고 싶은 맞아. 만큼의 그거를 남편한테 먼저 해주고 이렇게 해줘를 하세요. 제가 바뀌어야겠네.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이렇게 누워있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꾸 받는 것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자도 뭐 흥분이 돼야지 해주든지 하지. 먼저 이렇게 해주고 해달라 그래. 근데 오늘 해결 방법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기적인 거예요. 부부는 타협을 해야 되잖아. 남자니까 당연히 여자한테 해줘야 돼가 아니라 그럼 본인이 어차피 원하잖아요. 그리고 부부간에 탈 없이 살아야 되잖아. 자식을 위해서도. 그럼 노력해야죠. 본인도.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잠시 잠깐 본인을 만족시켜줄 수 있어도 그 마음속까지 만족을 못 시켜줘요. 사실은 본인은 남편하고 화합하고 화목하고 잘 지내고 싶거든. 네. 그게 안 돼서 잠깐 외도를 한 거지. 그러니 남편하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곳을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해줘를 해보세요. 그리고 뭐 안 하던 사람이 한 번에 잘 하겠어요? 뭐 이렇게 뭐 숙달이 돼야 되겠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다 보면 근데 본인의 성욕이 60 넘어도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아요. 워낙 세요. 그 성욕도 세고 그러니까 남편하고 타협을 잘 해보세요. 남편이 나쁜 사람은 좀 무뎌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좀 봐줘야죠. 다른 거 다 잘해주는데. 근데 남편이 벌써 본인한테 눌려. 시도를 해보려고 해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만족 못 시켜주는 걸 아니까 벌써 생각이 그러니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좀 되다가도 죽어버린다고. 보여 그게. 그러니까 기죽이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기죽이지 말아야겠네. 그래 뭐 이것밖에 못하냐 어쩌냐 저쩌냐 뭐 하지 말고 기죽이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본인은 남편하고 그것만 잘 되면은 다른 거 본인도 타협하고요.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요. 남편이 또 다른 걸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그 밤에 잠자리만 잘해주면 본인이 또 맞춰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원래 타고난 사주에 세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학습에 효과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남편은 뭐든지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도 그럴 건데요. 맞아요. 스스로 알아서 빨리빨리 캐치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얘기해주고 짚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잠자리도 그렇죠. 본인이 가르치세요. 그러면 어차피 많이 해봐서 잘 알잖아요. 가르쳐줘야 천천히 가르치세요. 한 번에 한 번에 빨리 원하지 말고. 그러면 이 부부 이혼 안 하고 잘 살 수 있어요. 자꾸 떨어질 생각 하지 말고. 왜냐하면 남편이 보니까 이만한 사람 없어. 본인이 나중에 후회해요. 헤어지면. 그러니까 오늘부터 마음 잘 잡고. 그렇게 그죠. 주변에서 다 그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변해보세요. 알겠어. 네. 그렇죠. 오늘 어떡해. 어머. 근데 대부분 불만이 보면 그렇더라고. 잠자리에서 그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해줘서 또 문제다. 남편이 매일 하려고 해도 그것도 문제예요. 어떤 여자는 그게 불만이에요.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부부간에 속공합 뭐 잘 맞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본인이 너무 세니까 남자를 자꾸 죽이는 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본인은 바람 다섯 배는 폈을 거야. 응? 인정해요. 어, 하면 안 돼요. 진짜 이제는 더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어, 뭔가가 운기가 뒤바뀌면서 본인이 뭔가를 덮어 쓰게 되고 지금까지 본인이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한 게 돼요. 그러니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정리하세요. 있는 거 정리하시라고. 진짜 무조건 정리해야 돼. 어차피 본인한테요 뭐 도움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알잖아. 맞아. 본인도 데리고 논다 생각하면서 본인이 벌써요 가지고 놀리고 있어요. 본인은 내가 데리고 놀아야지 가지고 놀아야지 해놓고 놀림감이 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진심으로 본인을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 아니라고 보여. 그러니 잘못하면 역으로 큰일 나. 본인이 돈 뱉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끊으세요. 진짜 오늘 이 방문 열고 나가면 끊으세요. 그리고 남편하고 남편하고 타협하시고 남편한테 잘하세요. 그럼 본인이 노후 말년이 행복해요. 그리고 남편도 이제는 변할 거예요. 본인이 툭툭 거리면서 얘기하고 짜증을 냈지 정말 조신하게 다정하게 안 해줘봤단 말이에요. 넌 이것도 못해 뭐 이랬단 말이야. 섰다가도 죽지. 찐맛 없어서 하기 싫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고쳐보세요. 그러면 남편도 본인하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좋아했을 거예요. 맞아. 근데 본인은 자꾸 기운이 세져. 근데 남자는 또 나이가 들수록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니까 남편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구박을 하니까. 기세워 주세요. 그래서 남편하고 화목하게 사세요. 네. 됐어요.